지금 이 버스 내려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니 확실히 사람들이 엄청 적다. 뭘까? 뭘 하는 걸까? 네, 근데 지금 사람 엄청 많은데 더 소름 돋는 거 뭔지 아나? 저 전철역인데 여기서 걸어와가지고 그냥 버스 무슨 무료 셔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프닝을 따는 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가는 곳은 쿠테라는 곳이고요. 좀 이따가 한 2시간 뒤에 거기서 불꽃 축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현지 친구 아까 그 요짱의 말에 의하면 되게 재밌대요. 완전 각 잡고 하는 불꽃 축제보다는 진짜 마을에서 소소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재밌을 거라고 오시길래 거기에 제가 넘어가가지고 같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고이고 야호. 보통 저는 불꽃놀이 하면은 사람 되게 많고 막 북적북적하고 다들 좋은 자리 잡으려고 막 서두르고 눈치 싸움 하고 막 뭐 많잖아요. 시작도 하기 전에 피곤한 일이 많다 이가. 와, 지금 이 버스 내려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니 확실히 사람들이 엄청 적다. 귀여운 수준인데 약간 저 멀리서 뽕짝 떨림. 완전 로컬 불꽃 축제인데. 참고로 지금 불꽃 축제하기 한 2시간 전인데 널널하죠. 만약에 광안대교나 그런 데서 했으면은 아시잖아요. 예. 누구데 하나비 아가른데스코? 아 저기서 하나비 한다고. 오케이 오케이. 근데 치즈 핫도그 엄청 유명한 것 같다. 야타이가 시작되는 곳인데 여기 바로 지금 있거든요. 한국어 핫도그. 광안대교다. 오. 그니까 이 줄 서고 있어. 아 여기 화장실도 있구만. 화장실 있고요. 바나나 초코. 근데 파는 거는 거의 똑같다. 뭐 크레이프 아니면 오이도 팔고 있고 비슷해 비슷해. 와 그러니까 저쪽에 저 항구 쪽에서 이제 다들 모여가지고 본다고 하네요. 아, 지금 여기 지금 사람들 대기하고 있고 여기서는 또 팔고 있고. 와 엄청나다. 나는 오히려 이런 곳에서 하나 뭐 대회 나가는데 10만에 대표로 나간다는데. 야, 너는 건데를 건데를 건데를. 야, 진짜 욕같다 나. 진짜 욕같다. 역시 만나. 아우야네, 혼돈이. 지리아이. 아우야네. 買いたいのあれば買いたいのあればホテルどうぞどうぞどうぞあいいですよ。엄청길게만들어요. はい、自撮りは写真撮ります。いいですか。はいはい、ここ見えない。いえ、美味しい。昨日のより美味しい。やべえ、飲んで。あれだ、マイスター。手汁力は別注。죽인다。これが正解なのか分かんないけど美味しい。あ、美味しい。
하와이랑 교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 공연을 주로 하신다고 하네. 네, 근데 지금 사람 엄청 많은데 더 소름 돋는 건 뭔지 아나? 화장실에 줄이 없어. 최고다. 앞으로 하나미다이카이 가고 싶은 사람들 그냥 시골에서 가라, 시골에서. 너무 좋습니다. 소바카이 딱 내 차이지. 좀 있으면 이제 하나비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거 보러 갈 거임. 사람 봐라, 사람. 미쳤다. 이래 지금 우글우글 해, 우글우글. 즐거이. 먹을 거지롱. 잘 먹겠습니다. 아, 그거 아기야. 진짜 꾸인대로. 미안. 와. 아니 잠시만 이렇게 시작한다고? 와.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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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종합적으로 무슨 느낌이었냐면 하찮은데 귀여운 일본 애들은 여름 하면 불꽃 축제라는 통념이 있던데 이게 보통 자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남들도 다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시작되는 거지. 근데 돈이 없으니까 마을 모두가 열심히 연끌해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는데 뭔가 좀 어설퍼. 약간 어린아이들의 서투른 글씨를 보는 느낌입니다. 하찮은데 귀엽단 소리죠. 스폰서도 와 동네 이자카야 미용실 구멍가게 뭐 그런 거 있다 이가. 뭐 은행 같은 메이저 스폰도 나오긴 하는데 진짜 웃겼던 게 다 익숙한 가게들이니까 오랜만에 근황 토크 하듯이 야 여기도 냈냐면서 여기 오너상 요즘 어쩌고 저쩌고 다녔던 회사인데 얘도 냈다고 망한 줄 알았는데 약간 이런 말이 오가니까 재밌더라고요. 내가 여태 생각했던 불꽃 축제의 개념이 180도 바뀌던 순간이 아니었나. 저게 단순히 궁금해서 가는데 재밌더라고요. 이래 소소하게 즐기는 불꽃 축제라면 한 번쯤은 가봐도 괜찮을 듯. 아무튼 그랬습니다.
대박.